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월세나 전세를 받고 있는 집주인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나 전세를 받는 집주인이 소득세를 아끼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수를 꼼꼼하게 따지는 겁니다. 이 주택수에 따라서 본인이 감당해야 할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지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신고 방법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어떤 게 유리한지 비교해보고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도 절세 방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와 같은 이런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 세금 혜택을 확인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택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 자, 일단 주택임대소득에서 주택수를 판정할 때는 부부 합산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세대 합산이 아니고 반드시 부부 합산입니다. 자, 그런데 본인과 배우자가 만약에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부부 합산해서 주택수를 계산하지만 이게 원칙이니까요. 근데 동일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 형식으로 가지고 있을 때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포함이 됐다면 이때는 어느 한쪽의 주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순서가 있겠죠. 바로 이 1번과 2번 이 순서에 따라서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소유 주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부 중에 지분이 더 큰 자, 그러니까 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분이 만약 동일하다면, 5대5 공동명의라면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그러니까 합의에 따라서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집으로 하자라고 하면 그 사람의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다만 주의하실 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 이거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이 소득세 신고할 때 주택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혹시나 이걸 가지고 기타 다른 부동산 세금, 뭐 종부세나 양도세, 자, 이런 곳에서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것 꼭 주의하시고요. 주택임대소득에서 이 소득세 신고할 때 그때만 주택수를 이렇게 판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어느 세대가 이렇게 남편과 부인, 그리고 남편의 아버지, 그리고 이 부부의 아들, 이렇게 한 세대가 4명으로 구성된 이 세대에서 부부 중에 남편이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그리고 부인 명의로 또 하나의 집이 있는데 여기서 월세 소득이 있네요. 그리고 남편의 아버지 명의로 집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아들이 역시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월세를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대의 경우에 4명으로 구성된 이 세대의 경우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이 소득세를 신고하려면 남편이나 부인이나 그 다음에 남편의 아버지나 그리고 부부의 아들이나 각각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걸 따져본다면 먼저 이 부부, 남편과 아내, 이 부부는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을까? 이 부부는 두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소득에서 이 주택수는 부부 합산이니까 같은 세대지만 남편의 아버지와 아들의 집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는 주택이 두 개이고 그 두 개 주택에서 월세가 발생하니까 부인 명의 주택에서 받고 있는 이 월세 소득만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남편의 아버지는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죠. 부부 합산이니까 배우자가 없다면 본인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아버지는 집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 이하면 여기서 받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인 거고 12억을 초과한다면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부부의 아들 마찬가지예요. 아들은 집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이하면 소득세가 비과세인 거고 12억을 초과한다면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부 합산 보유주택 수라는 건 네,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주택만 계산한다. 세대원께 아닌 본인과 배우자 주택수만 다 한다는 거고 때문에 동일 세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부가 아닌 다른 세대원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그 또 한 가지 이 주택수를 따질 때는 임대주택의 수가 아닌 전체 보유주택의 수를 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해서 숫자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택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월세 받고 있는 거, 살고 있는 거 이렇게 전체 주택을 다 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공동소유주택입니다. 이러한 공동소유주택은 원칙적으로 최다 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세법이 바뀌면서 2020년 귀속부터는 소수 지분자 주택도 가산시키는 거예요. 지분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그 지분자의 주택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어떤 조건일 때 소수 지분자도 주택에 들어가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 금액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일 때. 이 연간 이 수입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해당 주택의 총 수입 금액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만큼만 계산했을 때. 만약에 해당 주택의 1년 총 수입 금액이 2천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30%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딱 나의 수입은 600만 원이죠. 그러면 이때는 소수 지분이지만 나의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 연간 수익 금액을 떠나서 일단 그 해당 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을 초과하고요. 그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을 3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30%까지는 주택이 안 들어가는데 30%를 넘어가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분자도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했는지 초과하지 않았는지 지분율이 30% 미만인지 초과인지 이걸 따질 때는 과세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연간 수입이 600만 원 넘거나 아니면 해당 주택의 공시가가 12억 초과하고 그 주택의 지분을 3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소수 지분자도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예로 들어보면 지금 표 나올 텐데요. 이렇게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주택이 4개가 있는데 이게 홍길동 씨나 김타인 씨나 박삼자 씨 이렇게 3명이서 공유로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자, 이때 홍길동 씨는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을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판정할 때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자, 이때는 주택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는 지분을 따지면 주택을 4개 가지고 있죠.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에서 이 소득세 판정할 때는 홍길동 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들이 다 소수 지분이에요. 그래서 이 소득세 판정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김타인 씨는 집이 세 채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집에서 과다 지분자로 주택 가지고 있는 거죠. 80%니까 하나 가지고 있고 부산 집도 51%로 과다 지분자 주택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인천 집도 40% 과다 지분자로 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3개 가지고 있는 거고 박삼자 씨는 부산 집에 대해서 51%로 과다 지분자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 인천 집도 40% 과다 지분자로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특이하게 인천 집은 김타인 씨와 박삼자 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은 똑같아요. 40%. 그런데 이 40%가 동일하게 과다 지분자예요. 그래서 인천 집은 김타인 씨 집도 되고 박삼자 씨 집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는 홍길동 씨가 소수 지분자로 집이 없는 거지만
혹시나 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중에서 임대 수입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 되는 집이 있다면 그러면 그 집은 홍길동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지분을 30%를 넘게 가지고 있는 부산이나 대구, 이게 49%니까 30%를 넘었잖아요. 자, 이 부산과 대구 주택에서 이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하면 그때는 부산과 대구는 홍길동시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절세 방법입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유리한 것 선택하기. 우리가 세법에서 주택임대 수입 금액이 1년간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세율 6%에서 45% 이제 과표 구간별로 나눠지는 거죠. 세율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고 분리과세는 단일 세율이에요. 14%. 그래서 이 둘 중에 세금이 적게 나오는 쪽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비교할까? 우리 국세청에서는 아주 그냥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자주 찾는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 두 번째 세금 모의 계산이 있습니다. 네, 이걸 딱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쭉 양도세 자동계산, 뭐 종부세 간이계산, 상속, 증여, 그 다음에 주택임대소득 여기 나와 있네요.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나와 있죠. 뭐 간주인들의 계산해보기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아 내가 이거를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게 좋은지 다 비교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나는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는 게 좋은지 잘 선택해서 신고하시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 종합과세하고 분리과세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사례는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입니다. 분리과세가 아니고 종합해서 과세하는 게 유리할 때인데 조건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주택임대 사업자나 뭐 어떤 사업자 등록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는 경우입니다. 자 보시면 이 사례자의 주택임대 총 수입 금액은 1년에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2천만 원 가지고 종합과세로 신고할 때 금액이 52만 8천 원, 분리과세로 신고할 때 금액은 112만 원. 종합과세가 훨씬 더 금액이 적죠. 거의 반 가까이 주는 거니까. 여러분 이 계산식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홈페이지에서 이제 데이터만 넣으면 쭉 사례가 나오니까 참고만 하시는데 여기서 지금 빨강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42.6% 이게 이제 종합과세에서 단순 경비율입니다. 이게 일반 주택의 단순 경비율이에요. 혹시나 월세나 전세 받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하면 그때는 이게 37.4%로 줄어요. 경비율이. 일단 일반 주택일 때는 42.6%. 그리고 이제 과세 표준에서 150만 원 빼잖아요. 이건 인적공제입니다. 본인 거. 예, 인적공제 뺀 거고. 그리고 산출세액에서 6%는 이제 과표가 1,400 이하니까 6% 세율 적용받는 거고 감면공제세액 이게 기본적으로 7만 원 빼주거든요. 그거 빼주는 거고 결정세액은 52만 8천 원이 나오는 거고 분리과세에서 참고하실 거는 필요경비에서 50%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등록하지 않으면 필요경비율이 50%입니다. 그래서 50% 빼주는 거고 종합소득금액에서 여기 보시면 추가로 200만 원 빼주네요. 이건 뭐냐면 주택임대소득 외에 개인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이때는 추가로 200만 원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타 소득이 없잖아요. 2천만 원 이하니까 200을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14%는 앞서 설명드렸던 단일 세율, 이걸 곱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분리과세보다는 종합과세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 사례는 1년간 총 수입 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조건을 보니까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 그러니까 주택임대소득 외 개인소득을 말합니다. 총소득, 이게 2천만 원 이하예요. 지금 예에서는 800만 원 나왔는데 2천만 원 이하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요. 지자체에다가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했을 때 필요경비 60%, 그리고 공제금액 400만원 다 적용받는 경우에요. 이때도 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비교해보니까 이때는 분리과세가 훨씬 더 유리하네요. 종합과세는 50만 6천원인데 분리과세는 결정세액이 32만원, 한 20만원 가까이 좀 적죠. 예. 여기서 여러분이 참고하실 거는 앞선 필요경비 42.6%, 그 다음에 인적공제 150만원, 산출세액 이게 그 다음 구간인 15%, 그리고 7만원 공제 받으시는 거. 분리과세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필요경비가 60%입니다. 더 많이 빼주죠.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외에 개인의 기타 총소득이 2천만원이야. 800만원은 2천만원 이하죠. 자, 이때는 추가 공제가 400만원입니다. 앞선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추가 공제가 200만원인데 주택임대사업자는 400입니다. 훨씬 더 많이 빼주죠. 그러면 분리과세에서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세금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표가 0이죠. 소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 800만원 이것만 계산하죠. 이거 계산해보면 32만원.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훨씬 더 유리하구나 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례 보시면,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입니다. 종합과세보다는. 조건을 보면 1년간 총 수입 금액은 400만원입니다. 월세가 굉장히 적네요.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외에 이제 기타 개인의 총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요. 앞서는과 똑같이 800만원이네요. 네. 자, 이때도 보면 종합과세로 신고하게 되면 457,760원인데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32만원. 이때도 역시 분리과세가 훨씬 더 유리하죠. 네. 종합과세에서 필요경비 42.6%, 인적공제 6%, 7만원 공제받으면 이만큼인데, 분리과세에서는 400만원에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니까 50% 필요경비 받고, 그리고 그 금액에서 주택임대소득 외에 개인소득이 2천만원 이하니까 추가공제 200을 받으면 소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대소득이 아닌 개인소득 800만원만 이렇게 종합과세를 신고하면 세금이 32만원, 훨씬 더 적게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서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요. 직접 본인의 1년간 총 수입 금액을 계산하셔가지고 대입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세금을 적게 내는 쪽으로 선택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인데요.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혜택을 확인하는 겁니다. 앞선 제가 그 두 번째 사례에서 계산식에서 나왔지만, 주택임대 사업자는 이제 소득세에서는 어쨌든 이득은 있어요. 네. 일단 필요 경비를 60%, 일반적인 경우보다 10% 더 해주죠.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니면 50%인데, 주택임대 사업자면 60% 경비 인정받는 거고, 추가 공제금액도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니면 200만원, 주택임대 사업자면 400만원 배로 공제받죠. 물론 이 공제받는 조건은 주택임대소득 외에 기타 개인소득이 1년에 2천만원 이하일 때입니다. 만약 개인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면 그때는 이 공제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꼭 주의하시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산출세, 그 소득세에 만약 단기 민간임대라면 30%, 장기일반 민간임대라면 75% 공제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임대주택이 하나일 때고요. 만약 두 개 이상이라면 단기 민간임대는 20%, 장기일반 민간임대는 50%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하지만 주택임대 사업자는 반드시 등록하실 때는 이것만 보지 마시고 이제 다른 것도 뭐 거주주택 비과세나 종부세납산별세나 기타 여러 가지를 보고 정말 나에게 득이 될 때 그때 등록하시는 겁니다. 이것만 보고 등록하시기에는 조금 아쉬운 분들이 계세요. 반드시 이제 다른 모든 혜택을 다 검토해 보시고 정말 나한테 득이 된다 라고 할 때 등록하셔서 세금을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이 분류과세 세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이고요. 오른쪽은 등록하지 않은 경우인데, 왼쪽에서도 단기 민간임대하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 각각 차이가 있죠. 자, 총 수익금액은 2천만 원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택임대사업자는 필요경비가 60%, 아닌 경우는 50%죠. 이제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금액도 400만 원, 200만 원. 세율은 같죠? 분류과세니까 14% 같은데, 산출세액에서 보면 일단 단기 민간임대와 장기 일반 민간임대 그 자체는 56만 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액 감면이 좀 퍼센트가 다르죠. 장기 일반 민간임대는 75% 감면받는 거고 단기 민간임대는 30%만 감면받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정세액은 장기 일반 민간임대는 14만 원, 단기 민간임대는 39만 2천원,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112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절대 이것만 보지 마시고 다른 세금 혜택, 거주주택 비과세, 종부세납산별세, 뭐 양도세 중과배제 이런 것들 다 따져보시고 정말로 나한테 득이 될 때 그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월세나 전세를 받고 있는 집주인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